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 항해로 출항하는 아라오노를 찾았습니다. 제2쇄빙선 건조 계획을 밝히는 한편 내항 재개발 국비 지원 가능성과 국립해양박물관 유치에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북극 항해로 떠나는 쇄빙선 아라오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인천항을 찾아 두 달여간의 극지 연구에 나서는 아라오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제2쇄빙선 건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은 향후 뭐 2021년 정도 약 건조 기간 5년 포함해서 자랑스러운 제2쇄빙선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LL 인근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선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의 한중간에 합의된 데에 따라서 몰수 피해선을 금년부터 이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주변의 주요 거점에 불법 조업을 방지할 수 있는 중대형 인공 어초를 설치 중에 있고요. 지지부진한 내양 재개발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관련 용역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천 내항 기능 재배치를 위한 용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업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은 구체적인 항만 재개발은 일반적인 전국의 항만 재개발 원칙에 따라서 재정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천이 추진 중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해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비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또 해양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그 법적 재정적 형식을 차치하고 해양 박물관을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김 장관은 세월호 사태 이후 2년간 중단된 인천 제주간 노선 운항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선사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